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청문회장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아니 출생지가 광주면 광주의 경찰입니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인신공격성 망언입니다. 북에서 나고자라 탈북한 뒤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당선된 조 의원께 같은 방식으로 질문드려볼까요? 조 의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의원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390만 원이나 냈지만 강의 시간에 아이리스 드라마를 틀어주더라. 국정원 직원 채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학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국정원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따, 홍어, 종자, 전라디언들은 전부 뒤져불어야 한단께? 국정원 직원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런 정도의 악플 달 줄 알고 좋아요나 찬반 클릭질을 마구 할 수 있는 손가락 근육이 발달해 있으면 바로 특채하지 않을까요? 신수지의 360도 회전 시구에 이어서 태미의 공중 회전 시구까지 요즘 우리나라 시구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화제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다음에 시구할 분들은 어떤 시구로 해야 할까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가림막 시구는 어떨까요? 청문회에 나온 국정원 직원들처럼 가림막 뒤에서 던지는 거죠. 아마 궁금증 돋을 겁니다. 4대강 사업 후유증으로 강들이 앓고 있습니다. 녹색 페인트를 쏟아부은 것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만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들 담합에 비자금 조성, 로비 혐의 공사국 관계자 구속까지 예상했던 악취들이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할 때 4대강 옹호하던 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요? 점을 떠다가 녹차라떼 한 잔씩 돌릴까요? 느낌 아실 테니까.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재산과 권력을 차지한 친일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억지와 궤변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며 국민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국정원 청문회장에서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을 보면서 당시 친일파들이나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광복절,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반민주, 독재의 잔재로부터 독립은 아직입니다.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